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팀이요. 개나리 같은 색깔로 옷을 입으셨고 또 새싹 같은 연한 녹색으로 옷을 입으셔서 찬양으로 또 파숑으로 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소망의 증거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오. 이 밤에 생명의 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봄에 생명의 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한 어머니교회 박수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블록나무니교회, 동산나무니교회, 국제나무니교회, 인천나무니교회, 대전나무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나무니교회, 유학생활교육센터, 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최근에 들었던 금요철야 인사할 때 박수 소리 중에서 오늘 박수 소리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계시고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는지도 모르고요. 주께서 제 귀를 밝게 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둘 다일 수도 있죠. 제 귀도 밝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소망으로 넘치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기적의 밤 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학개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날마다 스가랴서를 읽는데요. 스가랴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앞에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시는데요. 영화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프리퀄이 나오죠. 그 앞에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스가랴의 환상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개의 환상을 봤고요. 앞으로 네 개가 더 남았어요. 하지만 스가랴의 환상을 쭉 보아가는 과정에 다시 한번 앞에 왜 이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프리퀄 같은 거죠.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세 달이 되었고요. 처음 시작한 우리의 시작들을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환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수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쪽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입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바로 그 뒤에 7절에 되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학개서가 길지 않습니다. 1장, 2장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너희 소위를 너희의 행위를 각각 잘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위들, 우리가 한 일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 소망과 또 주가 주시는 크신 은혜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처음 시작 보시면 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다리오 왕 2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이에요. 다리오 왕은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리오 왕 아들은 알아요. 다리오 왕의 아들 이름이요. 크세르크세스고요.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온 사람입니다. 크세르크세스도 본 적이 없고 아하수에로도 본 적이 없는데요.
크세르크세스, 아하페르는 히브리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인데, 여러분들 나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면 영화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300 있었죠. 그 300에 보면은 여기 코에다가 뭐 달고 여기다 달고 막 커가지고 이렇게 돼서 나는 관대하다 막 이랬던 큰 사람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사람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에요.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그 스파르타랑 전쟁했던 게 BC 480년 뭐 학기 테르모필레라고 그래가지고요.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싸우기 시작했던 뭐 건너와서 싸우기 시작했던 그 전쟁. 그 전쟁에 나왔던 영화에서 봤던 그 키 크고 뭐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리오 왕 아들을 본 적이 있으셔요. 그러니 이때가 어느 때쯤인지 아시겠죠.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대단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뭐 다리오의 아버지 때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인더스강 저쪽 인도까지 저 대제국을 만든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조금 못났죠. 3대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는데요. 크세르크세스는 어쩌면 그 힘을 가지고 뭐요 그리스랑 전쟁하다가 힘든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이 다리오 왕 어쩌면 페르시아의 그 전성기에 있었던 그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크세르크세스가 보여준 것처럼 그들은 관대하대요. 우리는 관대하다. 예전에 있었던 제국과 페르시아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여러 문화들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 풍습, 종교 너희들 그렇게 다 살아도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뭐 그 삶의 자리에서 뽑아내야 약화가 되겠죠.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떠나면 약해져요. 그러니 예전의 제국들은요 사람들을 점령하고 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이동시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약화되죠. 그래야 자기들이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달라요. 자신감 만만하죠. 자신감 넘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니네들 동네로 가서 니네들 종교 다 섬겨도 돼요.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그냥 내 속국으로만 있으면 되고 우리는 충분히 너희를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스파르타의 그 레오니다스한테 가서 전한 이야기도 그거죠. 레오니다스 스파르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살던 대로 다 살아도 된다. 너희들 섬기는 신 섬겨도 되고 너희들 살던 방식 바꿀 필요 없고 너희들 니네 땅에서 살면 돼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크세르크세스 이 위대한 왕한테 너희들 충성하면 돼요. 그게 다다. 우리 요구하는 바 없다 그래요. 영화에서 보면 발로 뻥 차가지고 집어넣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크세르크세스가 그렇게 한 건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될 때 보레스, 다리오 왕의 두 앞선 왕이 유대인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볼 때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왔어요. 아주 뜨거운 마음입니다. 이제 내 고향에 가서 우리가 이제는 다윗 왕조는 아니에요. 다윗 왕조를 만들 수는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줬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걸 허락을 절대로 안 하죠. 큰 제국의 한 동네, 그러니까 제국이 파견한 총독 스룹바벨 밑에서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돼요. 언젠가 순이 나겠죠. 언젠가 가지가 나겠죠.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듯이 언젠가 메시아는 오실 거고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있는 대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몽땅다 예루살렘으로 온 건 아닙니다. 처음 고레스가 가라고 했을 때요 한 4만 2천 명 정도 곳곳에 흩어졌던 그만큼 꽤 많은 숫자입니다.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자기들이 이미 자리 잡았던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온 거예요.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실 순 그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것,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오실 것 같으셔요? 아니요,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아요. 뭐 좀 무자비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뭐죠, 진주를 돼지 앞에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명령들, 또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인 그 생명의 길들은요, 죄인들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건 이제 메시아가 왔어요. 이제 왕이 오셨고 이제 빛이 오셨고 진리가 오셨으니 여기 생명의 길이 있으니 너희들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 말만 듣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혹시 여러분 속으로 찔리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고 내가 회개한 사람 아니라면 오늘 여기 있는 건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으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성찬, 뭐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누군가를 배제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자격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떡, 그리고 그 생명의 떡과 그리고 그 언약의 잔은요,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성찬에 참여해도 떡과 잔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니, 먹어도 별일 없을 겁니다. 아니, 별 효과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떡과 잔이 나를 위한 거라면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무나 아무에게나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누구라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어서 돌아와야 되죠. 문이 닫혀 있습니까? 아니요, 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팔 벌리고 기다리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이 심어지는 성령의 귀하신 은혜 없이는 말씀, 그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너무 속으로 지금 떨리고 계신가요? 혹시 난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 떨리시면 잘 돌아보세요. 내가 내 주를 사모하고 내가 내 주를 믿고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가 주신 생각들과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꿈들이 나에게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그들을 온전히 다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이곳에 다리오 왕 2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리고 내게 사명 주심을 믿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월이에요. 3월 3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됐고요. 우리 교회 표가 증인되는 교회라고 송구영 신인 때부터 말씀을 전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나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뭘 증거합니까? 주의 영광을,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두 달 동안 우리는 하나하나씩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를 성전으로 짓고 또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야 된다는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3월쯤 됐으니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기대 내지는 어떤 다짐, 결심이 2023년을 시작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셨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누가 봐도 이기적이고 어쩌면 누가 봐도 참 허망하고 누가 봐도 욕심에 가득 찬 그런 결심, 그런 다짐만이 있으셨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난 2023년 한 해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표다. 여러분들 그러고 시작하셨나? 아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처음 시작돼서부터 또 날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그 결정적인 시간들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아름답고 그리고 또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들과 그리고 결단, 결심들을 주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전혀 없었는데요. 그럴리가요. 진짜 없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삶에 그런 기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나 뭐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칭찬받고 나 부자 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표고 2023년에는 기필코 내가 그것을 달성하고 말겠다는 어쩌면 그런 생각만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 생각처럼 허망하고 어쩌면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그렇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다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정말로 그렇다면 주 앞에 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생명의 앞에 다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길 앞에 다시 오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올 한 해가 시작될 때 아니 내 인생에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나서 나는 늘 내 안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그것이 내가 얼마나 이룰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지 몰라도 나는 그 다짐과 그 결심이 나에게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 그런 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결심은 가졌지만 다리오 왕 2년 6월입니다. 고레스가 보내서 왔는데 이제 고레스 그 다음에 3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근 20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꿈과 사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심들이 있으셨겠죠. 내가 정말로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그 좋음이 정말로 세상에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가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부모 되겠다고 나를 심어주신 바로 그 자리 나를 내게 나눠주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께서 내 삶에 함께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다짐을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마주하는데 내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 왜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온 게 별로 없습니다. 힘도 없고 가진 거 부족하고 게다가 방해도 많아요. 이런저런 방해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해가 성전을 짓는 일에 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또 뭔가 의미 있는 일, 거룩하고 위대한 꿈들, 그 꿈들을 꾸지만 그 일들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를 금방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뭐 지혜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내 마음의 결단력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그것만 해도 참 그런데 문제는 방해가 많아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죠. 열심히 좀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해합니다. 누가 방해요? 친구가 방해하죠. 자꾸 친구가 방해하고요. 그리고 또 뭐요? 제가 연예인 이름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장원영이가 방해해요. 자꾸 텔레비에 걔가 나오는 바람에 안 돼요. 그죠? 게다가 또 왜 안 돼요? 정치 때문에 안 돼요. 정치판 이러니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짜증나고 열받고 막 이렇습니다. 부족하고 방해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면 일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 있으실 텐데 한 해 시작할 때 엄청나게 공부할 계획을 세우셨죠? 위대한 학생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부족해요. 내가 끈기도 부족하고 내 머리도 조금 내 생각만큼 그만큼은 아닌 것 같고 방해가 참 많습니다. 남들 잘 되는 것도 내게 방해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재미난 일들이 나에게 방해되고 그나마 그건 좀 나아요. 내 집안에 내 아버지가 또 아파서 방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버지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 내가 이루려는 일들, 내 부족함과 방해 많은 세상에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알아요. 마음이 식어버리죠.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감격 사라져버려요. 뜨거웠던 것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연초에 뜨거웠던 마음들 지금 많이 사라지셨을 거예요. 왜? 내 부족함과 그리고 여러 방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좋은 구역장 되려고 아마 올 초에 대단하게 결심하셨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죠. 내 말이 부족해요.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능력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가 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이 그것들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를 실망시켜서 나를 그 일에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격도 사라지고 뜨거운 것들 사라져갑니다. 20년이 지난 이 사람들, 20년을 그랬어요.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도 지난 두 달이 그랬으면 뭐 앞으로도 어쩌면 지난 10년 전에 결심했던 그 결심들을 돌아본다면 나도 10년간 점점 내 마음은 식어져 갈 거예요. 감격도 사라지는 겁니다.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식어버렸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있죠. 내가 구역장으로 뭔가 감당해야 되는 뜨거운 마음이 이제는 식어버렸어도요. 내가 구역장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몽땅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더 나빠요. 왜? 이런 생각, 남아있는 생각은 우리에게 압박이 됩니다. 뭐 혈액에 뭐가 이렇게 뭐가 남아있으면 그 혈압 올리는 것처럼요. 그냥 마음에 압박이 돼요. 힘들어요. 그죠? 괴롭죠. 차라리 그런 거 없었으면 그냥 이랬을 텐데. 괜히 뜨거웠던 마음이 식은 것이 되어서 나한테 있으면서요. 이건 짐이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기 있는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갔던 예루살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이룬 건 없어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열정은 식은 것 자기들이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짓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압박만이 있습니다. 이 압박을 피해야 되죠. 피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겁니다. 핑계대죠. 뭐라고 핑계됩니까?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한다 하니라. 핑계대요. 아직은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되겠지. 지금은 아닌가 보다. 여러 가지 핑계로 식어버린 그 내 열정과 내 안에 있는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남는 건 뭐만 남아요? 핑계만 남아요. 핑계는 남고 그리고 집단한 성전 거기 있고 황폐하게 거기 있고요. 그냥 혼란스러운 내 삶 그리고 내 움직임은 성전을 짓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뒤에 본문을 보면 뭐예요? 마음은 그렇게 혼란스럽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판벽한 집이에요. 집들은 다 지었어요. 골조 다 올리고요. 지붕 올리고 터잡고 기둥 올리고 지붕 올리고 벽도 다 붙였어요. 자기들의 집은 완성시켜놨어요. 하지만 성전을 짓는 그 일 그 일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욕심껏 살겠다. 그런 분들은 여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나는 나 잘 먹고 나 사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런 분들은 여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 마음이 지금 많이 식어져 있고요. 식어져 있는 것들은 나를 압박하지만 내가 그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주머니 주머니마다 넣고 계신 분들이시죠. 제가 얄밉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뭔가 해야 되는 일, 하지만 이런저런 일, 그러니 마음은 식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핑계만 남아요. 핑계되면 좋지 않아요. 우리 서로 상처됩니다. 핑계가 돼요. 핑계만 남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이 식어버리고 나태해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보세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아, 늘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1절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3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말씀의 내용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여호와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고 얘기해 줘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식어버려서 핑계거리만 남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누가 얘기하시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 주님은 자기를 뭘로 오늘 소개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일에 조금 귀를 기울여주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셔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지 않으셔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뭔가 여호와 주님께서 하시려는 특별한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군 그러면 뭔가 군사적인 용어 같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위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하시고 아이고 쭈쭈쭈 해주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오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오셔요. 싸우시는 분이 오셔요. 싸워서 이기는 분이 오셔요. 이분은 싸움은 늘 파괴입니다. 싸우는 건 다 부수는 거예요. 부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쭈쭈 하려고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싸워서 이기시는 분. 쓰러뜨리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러 오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늘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늘 악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악을 싸워요. 악을 그래서 쓰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주의 선하심을 세우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또 뭐와 싸우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혼돈과 싸우십니다. 혼돈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의에 합당하게 세상을 새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다시 쓰러지고 치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요. 왜? 만군의 여호와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식어버리고 그래서 나태하고 그래서 무기력한 내 삶을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 삶을 쓰러뜨리실 거예요. 그거 싹 씻어버리시고 다 치워버리시고 무기력함과 상관없는 활기의 삶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봄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갔던 그곳에 그 죽음의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싹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뽑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 싸우시는 쓰러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쓰러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실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무기력함과 그 나태함 핑계 그것들 다 던져버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활기로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싸우고 무너뜨리는 주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 내지는 명령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네 행위를 네가 하는 일들을 살펴라. 먼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거면 돼요. 우리는 살핍니다. 우리를 그럼 우리의 그 무기력을 쓰러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주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 자신을 살피십시오. 나 자신을 살피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나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나 보셔요. 그리고 그 일에 주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너희들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하셨으니 그냥 그 살피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들을 주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겁니다. 살피는 가운데 주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실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기력을 쓰러뜨리시고 이제 다시 한번 활기로 일어나 내게 주신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들, 그 꿈들, 그 뜨거웠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지켜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예, 아까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잊어버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나태해진 내 삶입니다. 온갖 이유들을 다 가져다 대는 내 삶이요. 여러분들 행위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참 이유가 많죠? 핑계가 많습니다. 그 모든 이유와 핑계들은요, 내가 활기 있게 살아갈 이유들이 아니에요. 묘하죠? 내가 활기 있게 살아갈 이유들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그 대신 내가 멈춰서 있는 것에 대한 이유들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구역장 사명을 활기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은혜에 대한 감사요. 주가 나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냥 그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구역장 사명 잘 감당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러세요? 그럼 온갖 이유가 나옵니다. 온갖 이유가 나옵니다.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면 시부모가, 아니면 우리 집 장사가 잘 안 돼. 게다가 뭐, 나 허리가 아파요. 발에 무좀이 생겼어요. 또 뭐, 나, 아, 요새 텔레비가 너무 재밌어서. 온갖 이유들, 온갖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의 행위를 살펴보래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만 가득합니다. 또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요, 우리는 점점점 무관심해져 갑니다. 많은 이유들에 짓눌리면서요 무관심해져 가요. 무관심하니 나태한 겁니다. 여러분들 헬라말로요, 나태함이라는 게 아케이디아예요. 아케이디아, 아에다가요 케도스입니다. 케도스는 관심이에요. 아 케도스예요.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마음은 있어요. 부담은 돼요. 하지만 관심은 없어요. 관심은 없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지 못한 온갖 이유들만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은 없어요. 그 관심이 없습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일을 해요. 재직으로 나를 부르셔서 재직의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부담은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못하고 식어버린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요? 나태한 거죠. 아케이디아. 나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무너지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부담만 있어요. 그리고 관심은 없습니다. 네 행위를 보라 하는 거야. 네 행위를 봐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공부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하면 부담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태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겠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 나태함 가운데 점점점 주저앉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뭐예요? 너의 행위를 살펴보래요.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식어버렸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태한지 그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핑계들과 이유들을 가져다 대면서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내가 지어야 하는 그 일에서 나는 얼마나 멀리 멀리 와 있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성전을 짓는 일, 함께 세워져 갈 성전 대신에요 판벽한 집, 잘 꾸민 집, 내 집을 완성해 갑니다. 내 일에만 몰두해요. 나 자신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의 평안과 내 가족의 안위, 그거에만 신경을 씁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거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지어져갈 성전, 주님의 영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은 무책임하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가인이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책임져야 됩니까? 무책임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은요,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어쩌면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리고 살아가는 생명들, 그것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신 분이셔요. 그 일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 다음에 아닙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어깨에 다 메신 분이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주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깨에 메셨듯이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들을 여기 어깨에 메는 사람들. 그러니 사람들을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책임에서 책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든 관심이 정말로 그게 뭐 얼마나 어마어마할까는 모르겠지만 나는 적어도 무관심하려고 끊어내지는 않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나를 부르신 삶입니다. 나는 관심 가지려고 하고 나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지. 나는 무책임하려고 그리고 무관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내 소위를 살펴보면 나는 계속해서 무관심하려고 하고 나는 계속해서 무책임하려는 그 길로 나는 걸어갑니다. 내 마음에 뜨거웠던 하나님의 소명과 그리고 내 마음에 보여주셨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김광석 씨는 서른쯤에 그랬대요. 그죠? 점점점 멀어져 간다. 비어가는, 식어가는,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위를 잘 보십시오. 나는 무책임하게 살아가는지, 아니, 무책임하게 살아가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지.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게 좋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게 좋대요. 내 삶, 내 행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를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행위를 잘 살펴보면요. 살펴보면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아, 나는 내 행위를 살피지 않으려는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망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살피기 시작하면요. 여기 있는 이 무감각한 것, 이 무책임함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무기력한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식어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핑계, 그 핑계로 내가 걸어야 될 길을 걷지 않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기 싫죠. 그러니 우리의 행위를 살피지 않습니다. 내 행위를 살피지 않아요. 그 대신 뭐 합니까? 우리는 알아요. 남의 행위들을 살피죠. 남의 행위를 살피고 남들 노는 거 그거 들여다봅니다. 남들 이야기 들을 뿐이에요. 뭐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냥 남들 이야기 봐요. 예능 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 노는 거 그거 들여다봅니다. 남들의 행위를 살펴요. 그러면서 욕하기도 하고 힐끌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허무해지는 거죠. 웃고 화내고 울고 하는 게 내 삶을 보면 웃고 내 삶을 내 행위를 살펴보면 화내고 내 삶을 살펴보면 우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화내고 울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점점점 예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은 훨씬 더 이 일이 아주 뭐랄까 치밀하게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행위를 살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갖 SNS라고 하는 손에 들린 것들 유튜브 영상들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까? 천만에 다 남을 보는 거예요. 남들 노는 거 보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웁니다. 나는 내 행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뭐 틱톡, 무슨 인스타그램, 몽땅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악한 시대에는 이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에게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그 반대되는, 주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심을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왜 자꾸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일을 방해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피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남의 것들 보기 시작해야지 뭐죠? 돈이 돼요. 하지만 내가 내 행위를 살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돈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가 GDP가 늘지를 않아요. 아 GDP가 안 늘면 큰일 아닙니까? 아니요. GDP가 안 늘어도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사람들이 남의 것들을 보죠. 남의 옷을 보죠. 남의 삶들을 보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요. 하지만 내가 내 행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면요. 나는 남들 옷 입은 거 보면서 못 살아 돌아다녀요. 남들 먹는 거 보면 그거 따라다니고 예 경제는 제대로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를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서로 초대해 가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평화로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 가득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한다면 예 뿌려도 얻는 것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예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뭔가 심어도 몽땅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허무함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요즘 어떻게 계속해서 나를 살피지 못하게 합니다. 남에게로. 왜 또 세상이 우리가 우리 행위를 살피지 못하게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행위를 살피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 되어갈 겁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은요. 쉽게 속지 않아요. 속이기 어려운 사람들 돼요.
그리고 점점점 단단한 사람들 됩니다.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밀려가지 않는다. 쉽게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쉽게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들만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쉽죠. 그 사람들의 속여먹기 쉽죠. 그 사람들의 삶을 예 끌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래야 길이 찾아져.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 내가 따를 길들, 내가 가야 되는 바른 길들, 참된 길들, 그리고 아름다운 길들, 그 길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나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삶과 참된 인간이 되셨던 바로 그분의 길, 그 길을 나는 더 굳게 붙잡게 될 거야. 나를 희생하는 길, 어쩌면 내가 식어진 마음들은 점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던 나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그 놀라운 치유하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길, 그 케노스의 길로, 관심 가지는 그 길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또 삶을 뭔가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몽땅 다 삭슬받아도 텅 비게 되는 허무한 삶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난 20년간의 이 사람들의 삶이 그랬고요. 아마 지난 3개월, 2개월의 여러분들의 삶,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명, 어쩌면 위대한 그 길을 따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는데요. 뭔가 꿈은 있지만, 그 압박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참된 만족과 그리고 내 삶의 참된 기쁨이 없으셨던 분들, 어쩌면 6절에 이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 성전을 짓는 게 꼭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교회 짓습니까? 아니 그거 아닙니다. 뭐 짓게 되면 짓겠지만 2023년에 뭐 성전 지을 계획 이런 걸 솔까말이라고 하나요? 예,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나 말고 나를 부르신 나보다 크신 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뜨거운 활기찬 삶,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성전은 어떻게 짓습니까? 스가랴서 보지 않습니까? 주께서 환상을 보이셔, 주께서 말씀하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을 하실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기 시작하고 내 행위를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를 도우셔요. 내 자신을 보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내 삶을 회개하게 하시는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태우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를 세우실 텐데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낙엽을 깨뜨리는 새로운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것들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게 하시는 그 하루 바로 그날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오늘 내가 내 행위를 살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밤 쓰러지게 하시고 오늘 밤 내가 무너지고 태워지게 하시고 오늘 밤 내가 주와 함께 주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누가 이루셔?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일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 행위를 살피라 하셨으니 여러분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여 나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로 주 앞에 나가는 새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오늘 이 밤이 우리의 행위를 보게 하시는 밤이고 보게 하심으로 태우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참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달려나가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무 생각하고 안고 왔는데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주가 이루시면 내가 오늘 이번 이전을 나갈 때는 내 심장의 온도가 뜨거워져서 나가는 거예요.
내 심장의 온도가 이제 차가워져서 거의 무슨 뭐 영도 가까이 갔었다면 이제 뭔가 끓기 시작하는 사람은 뜨거움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삶이 제일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책임감 넘치고 갑자기 관심이 많아져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차서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남김없이 풍성하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리석고 무지하게 온갖 핑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다